자, 여러분들 교과서 124쪽 교재는 84쪽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뭘 봤냐면은 앞에서 해양 변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봤었죠. 근데 얘는 일시적으로 뭐 길어봐야 한 2년, 3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에니뇨 라니냐가. 자, 그래서 이렇게 기후 변화를 봤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구 온난화라고 있죠? 지구 온난화라 그래가지고 지구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사회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여기부터는 이제. 아,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쉬운 얘기부터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구가 온난이 되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온실기체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탄소 배출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과학자들은 뭔 원인을 정확하게 정의를 했어요. 그냥 중국의 중국. 탄소 배출이 원인이 아니라 인간 때문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인류 때문이라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재밌는 거는 이거 결론이 난지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 때문이다라 인간 때문이 아니다랑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아주 긴 기간 동안.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옛날 보고서는 어땠냐? 인간 때문인 게몇 퍼센트 정도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다가 최근 나온 보고서에서 무조건 인간 때문이다라고 이제 과학자들끼리 전부 다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인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주장이었을까요? 태양? 지구 복사? 어쨌든 인간이 아니라 자연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근거도 있어. 왜? 우리가 앞에서 중생대 같은 때만 보더라도 중생대 굉장히 덥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워서 빙하기가 없다 그랬었죠? 예, 네, 그렇던 것처럼 충분히 자연적으로도 지금 지구온난화처럼 굉장히 더울 수가 있거든요, 지구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온난화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먼저 인간 때문인 거 어떻게 이제 밝혀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반대로 자연적으로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기후가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해봅시다. 기후. 자, 여러분들 기후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후가 무슨 의미예요? 기후. 아, 영어로는 클라이메이트예요. 근데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거랑 날씨라고 하는 거랑 같지 않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날씨는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 뭐 이렇게 얘기하고 기후는 그렇죠. 평균적인 날씨 상태예요. 몇 년? 보통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보통 대략 한 30년 평균을 합니다. 그래서 약 30여 년 정도의 평균적인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기온이나 습도 같은 걸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기후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단연코 이제 기온이죠, 기온. 온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에서 얘기할 때는 온도 변화를 많이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온도 변화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기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균적인 기온 상태인데, 이 기온 상태를 어떻게 결정짓는가가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지금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요거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볼게요. 자, 여기가 지구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구의 기온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태양이죠, 단연코. 그쵸? 태양이 없으면 우리 지구는 굉장히 얼어붙어 버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큰 태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태양빛이 빛나고 있는데, 이 태양빛 중에서 일부가 우리 지구로 들어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태양빛이 평소보다 태양에서 빛이 밝게 나와. 강하게 나와요. 그러면 지구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많겠죠? 그럼 지구가 온도가 어떨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빛의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게 첫 번째 요소인데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입사하는 양이 일정하지가 않고 좀 다른데요.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죠. 이거는 태양의 요소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의 지구 바깥에서 일하는 요인이라고 해서 지구의 외적 요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외적 요인 말고 이제 다른 것도 있겠죠? 바로 여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기권이에요. 대기권. 자, 대기권에 태양빛이 쫙 들어왔습니다. 여기 입사를 했어요. 입사한 태양빛이 100%다 지구에 흡수되면 요 양하고 요 양하고 똑같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을까요? 절대요. 절대 다르지 않, 같지 않고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게 돼서 실제로 지구가 흡수하는 양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대기를 통과하면서 조금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여러분들 고려하실 거는 바로 이 과정에서 지구가 실제로 흡수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를 또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흡수하는 양이 또 중요하죠. 이거랑 이거랑 같지 않습니다. 입사하는 거랑 흡수하는 거랑. 자, 그럼 어때요? 이거는 지구 내부에서 나타나는 작용으로 인해서 흡수하는 양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기후변화의 지구 내부 요인 또는 내적 요인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딱딱 구분을 지으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기후변화의 요인 중에서 첫 번째로 외적 요인에 대해서 다룰 건데, 자, 다루기 전에 먼저 현재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변화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기후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기후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어쨌든 태양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계절 변화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아니요. 아, 했다. 계절 변화 했어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공전, 지구가 자전을 한다. 자전출. 자전을 한다, 공전을 한다, 자전출이 기울어졌다. 또. 자전축이 기울어졌다 해요. 자, 그래서 자전축이 기울어진 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해요. 자,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일전 지구가 동그래요. 태양 지구 사이의 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은 기온이 어떨 거예요? 높아지겠죠. 거리가 멀면은 당연히 기온이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구의 기후를 결정짓는 데는 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도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다시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태양의 고도예요. 고도. 요거. 아, 요게 중요한데 요게 바로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요거의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름철에. 여름철에 태양이 높게 떠 있어요? 낮게 떠 있어요? 높게 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높게 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햇빛이 좁은 영역에 많이 비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울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반면 겨울철엔 태양의 고도가 낮아요. 그래서 태양빛이 넓은 범위에 퍼져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받는 빛의 양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중요했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따질 때는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고려를 할 건데 지금 현재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공전을 하죠? 네, 누구의 주위로 공전하고 있어요? 태양주위요. 태양주위로 공전합니다. 태양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구가 태양주위로 공전하는데 공전하는 궤도가 어떤 모양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약간 비슷한 타워.
그래요. 타원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타원 궤도. 자, 타원 궤도로 돌다 보니까 궤도를 지금부터 그릴 거예요. 타원 궤도의 모양을. 어떻게? 요렇게. 달걀 같네요. 자, 사실 이거는 굉장히 과장해서 그린 거고요. 실제로는 거의 원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궤도에서 봤을 때, 특이한 포인트를 좀 보죠. 그래서 기하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니요. 타원이에요, 타원. 타원이지 않았어? 자, 보세요.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에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타원의 중심에 태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태양이 중심에 있지 않죠? 네. 자, 그래서 보니까 어디 있는 거 했더니 여기 지점에 찍혀 있어요. 초점. 자, 근데 이게 타원에서는 이런 점이 두 개가 찍힙니다. 이거 참고 거리 똑같아요. 제가 잘못 그림. 초점. 자, 요걸 뭐라 불러요, 이 점을? 초점. 초점. 그렇습니다. 초점. 시죠, 시. 초점. 그래서 태양은 이 타원의 두 개의 초점 중에 한 군데 위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존재하고, 그러면 이거 초점을 왜 찍냐? 기아 안 들으신 분들 위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타원 그리는 법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타원 어떻게 그리냐? 여기에다가 앞점을 꽂아. 그러선 여기다 실을 묶어요. 양쪽 끝에다가. 그러선 필기도구를 갖고 이 실이 팽팽해지도록 쫙 끌어당겨요. 그러고선 계속 팽팽해지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타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실을 묶어주는 중심이 바로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원에선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초점이 있고 이 둘 중에 한 군데에 태양이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보세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가요? 계속 변하고 있나요? 그렇죠. 계속 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계속 변하니까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랑 가장 멀 때가 존재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장 가까울 때가 여기더라 이거예요. 여기. 자, 여기에다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요거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근일점이라고 할 거예요. 근일점. 근일점이라고 부릅니다. 근, 가까울 근자고요. 일은 날일자. 그래서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에 가까운 점. 됐죠? 그래서 가까운 데가 근일점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 데는 여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이름 뭐라고 지으면 될까요? 원일점. 그렇죠. 뭘 원자에 날일자 써서. 네, 그래서 원일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근일점에선 제일 가깝고 원일점에선 가장 멀어요. 이 상태로 공전하는데 여기서 퀴즈.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어느 방향으로 돌까요? 저에서 돌리는데. 시계일까요? 반시계일까요? 반시계 아니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북에서 봤을 때. 반시계. 그렇죠. 반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당연한 거죠. 네,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볼 거냐면 여기랑 여기에서 계절을 볼 거예요. 계절. 자, 지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 요거 아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요 원일점에서 우리나라는 무슨 계절일까요? 당연히 겨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겨울 아니겠습니까? 이유는요? 아닙니다. 여름이에요, 여름이요. 여름 아니에요. 여름입니까? 네. 이유는? 여름이. 더워요. 아니, 그 뜻이면 겨울이라고요? 당연히 겨울이요. 자, 여기 멀면은 얘만 따지면 당연히 춥겠죠? 얘만 따졌을 땐, 그쵸? 그러면 북반구 겨울이에요. 맞습니까? 네. 태양빛 덜 받으니까. 근데 생각해보시면 우리나라랑 오스트레일리아 비교해보세요. 둘이 계절이 어때요, 서로? 정반대죠? 정반대죠? 네. 그럼 만약에 거리만 따졌을 땐 여기도 겨울, 여기도 겨울이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거리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태양의 고도를 따져야 되는데 이 고도를 따지는 거는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전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자전축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이 각도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때, 이 똑바로 서 있을 때를 기준으로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는. 네. 아, 요거는 우리가 그때 배울 거예요. 안 그래도 이거 배워요. 각도 변하는 거. 자, 그래서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원일점에서 이렇게 태양 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태양의 고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고도요? 네. BM. MC 사인 세터. 자, 고도 구하는 거를 여러분들 교재 84쪽 가운데 그림으로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거 한번 같이 해보죠. 여기 크게 그릴게요. 위에다가. 자, 여기 23.5도만큼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요. 여기 위에가 북극입니다. 아래쪽은 남극으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 양쪽이 극이니까 요 사이에 90도로 우리가 뭐를 그릴 수 있어요? 적도를 그릴 수 있죠. 적도를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지구를 여기서 지금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따왔을 때 태양이 지금 여기서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으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태양빛이 쫙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북반구에 사는 사람하고 남반구에 사는 사람이 같은 위도에 있을 때 각도를 지금부터 비교할 거예요. 태양의 고도. 자, 그럼 한번 비슷한 위도로 그려보죠. 한 45도로 그리면 비슷하게 나오겠죠? 여기쯤. 자, 북반구 사는 사람 여기. 그 다음에 남반구 사는 사람 여기쯤으로. 사람이 안 떨어진다. 자, 사람이 안 떨어진다. 당연히 중력 때문에 안 떨어지죠. 중력이 조령하는데 가운데로. 네, 자, 큰일 났구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에서 태양의 고도를 보려면 우리가 태양이 얼마나 높게 떠 있나를 따질 때 지평선에서부터 이렇게 따지죠, 각도로. 네. 그럼 여기서 먼저 지평선을 그려봅시다. 지평선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접선 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남반구도 똑같이 그려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태양빛이 들어옵니다. 태양빛 수평으로 들어오죠.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맞습니까? 네. 네, 여기 남반구도 똑같이 이렇게 수평, 아유, 수평이 아니네. 자,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각도를 보면은 북반구는 이만큼, 남반구는 요만큼의 각도를 갖고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보세요. 각도가 지금 북반구 쪽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여기가 태양의 고도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아요. 높죠. 그러면 남반구에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훨씬 더 태양빛이 높은 데서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따졌을 때 태양이 높게 들어오니까 이 원의점에서 봤을 때 북반구가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반구는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멀 때가 여름입니다. 자, 그러면 남반구는 각도가 낮으니까 남반구는 무슨 계절? 겨울이죠, 이때. 됐습니까? 예. 네.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거기 저기 오스트레일리아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이에요. 그래서 막 서핑 타요. 산타 옷 입고 사람들이. 네. 네. 좀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반대로 근위점도 볼게요. 근위점도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는 거 각자 해보시고 결론은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북반구는 무슨 계절? 겨울. 겨울. 아, 야, 헷갈리잖아요. 자, 겨울. 잠시만요. 겨울, 그 다음에 남반구는 여름이 되죠? 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지구, 태양주를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겨울, 아, 여름, 네.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요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지금 현재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현재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반구에서 태양과 가장 멀 때가 여름인 거예요. 원의점에서 알았죠? 네. 그 이유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태양의 고도가 이때 가장 높아서 그렇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는 이런 상태인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후 변화를 보고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예요. 자, 먼저 외적 요인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외적 요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값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네. 어떻게 변하느냐?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 그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차요? 자, 세차 운동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차 운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자동차장. 아, 자동차장. 그 세차가 아니고요. 자, 여기서의 세차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팽이 돌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팽이를 돌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팽이를, 얘가 만약에 팽이라고 하면 처음에 팽이를 내가 돌리면 이렇게 잘 돌죠? 네. 자, 그래서 팽이가 막 돌다가 팽이가 점점 속도가 느려져요. 느려지면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면서 회전을 하죠. 그쵸? 그러다가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이렇게 픽 하고 쓰러집니다. 그죠? 자, 여기서 세차 운동은 어느 단계냐면 이 중간에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서 이 축이 흔들리는 단계가 있죠. 예, 요때 나타나는 운동이 세차 운동이에요. 이 회전의 중심 축이 같이 도는 거예요. 같이 도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세차 운동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구에서도 여기 보시면 지구의 회전 중심인 자전축이 있죠. 네. 그쵸? 이 자전축이 도는 거를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천천히 해보죠. 자, 세차 운동은, 그래서 지구 자전축이요. 지구 자전축이 마치 조금 속도가 느려진 팽이처럼. 자, 팽이처럼 나타나는 거고, 이 팽이처럼 회전하면서 경사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현상이 세차 운동입니다. 보시면 얘가 만약에 지구 자전축이다, 세차 운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구의 경사가 변하고 있죠 여러분. 네. 네, 이렇게 경사가 변하는 거, 자전축의 경사가. 아, 이런 식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세차 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이 세차 운동은요 이렇게 회전하는데, 보세요, 여기서 출발해 갖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네. 이 주기가 2만 6천 년 주기예요. 소소하네요. 2만 6천 년마다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하는 방향도 있거든요. 회전 방향,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자전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2만 6천 년씩 걸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 값을 딱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다 줍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요 방향을 여러분들 좀 잘 좀 받으셔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 받으시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이거를 일일이 다 체크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 시점하고 현재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해서 만 삼천 년 전 또는 만 삼천 년 후랑 비교를 하겠습니다. 지금하고. 자, 그럼 만 삼천 년이면 세차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반바퀴. 그렇죠. 반바퀴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지금이랑 어떻게 돼요? 정반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반대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걸 지금부터 볼게요. 그럼 23.5도. 네, 각도는 똑같아요. 13,000년 전 또는 13,00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이때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지구 자전축에.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현재랑 똑같이 그려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아, 이거 조금 올려서 해볼게요. 자, 여기에 태양이 역시 또 있고요. 자, 공전기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쵸? 자, 이랬을 때 여기가 무슨 점이라고요? 근일점. 그렇죠. 근일점. 여기는요? 원일점. 그렇죠. 원일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근일점하고 원일점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요거랑 똑같이 볼 건데, 지구 똑같이 그릴 수 있죠? 두 개.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전축의 경사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현재는 이쪽 방향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리면 이렇게 기울어진 게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 변화. 자, 그 두 가지 변화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앞에서 이 원일점에서 북반구, 남반구의 계절을 살펴봤었죠, 여러분? 똑같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요거를 가지고. 자, 그럼 여기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일점에서 자전축이 요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태양은 똑같이 왼쪽에 위치하죠. 지금 보시면 그림. 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적도고 여기서 똑같이 한 45도쯤 되면은 이번에 북반구의 사람은 여기 서 있을 거고 남반구 사람은 대략 한 여기쯤 서 있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네. 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역시 또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각도를 비교해 볼 거예요. 각도. 자, 그럼 각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평선 그려보죠. 지평선을 이렇게 그려보시죠. 됐죠? 남반구도 똑같이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려보죠. 자, 이렇게 그리고선 태양빛 들어오는 거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수평으로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여기서 똑같이 수평으로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각도를 잴 수 있는데 각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교를 해보죠. 북반구하고 남반구 중에서 어디가 더 각도가 커요? 이번엔 남반구와 각도가 더 커졌죠? 그러면 남반구와 각도가 크다는 것은 태양의 고도가 더 높다. 그렇죠? 더 높다. 그래서 여기가 고도가 더 높다. 그러면 태양빛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무슨 계절이 될까요? 여름. 여름철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원의점에서 이제는 북반구랑 남반구가 북반구는 겨울이 되고 남반구는 여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파악할 수가 있죠. 그죠? 네. 네. 자. 그렇죠?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근위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죠. 자, 근위점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이번엔 북반구가 여기서 무슨 계절일까요? 여름. 남반구는요? 겨울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같은 지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같은 지점에서. 근일점 보세요. 현재 근일점이 무슨 계절이에요? 북반구 겨울이죠. 근데 13,000년 전후가 되니까 경사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무슨 계절이 됩니까? 여름이 됩니다. 자, 어때요? 계절이? 바뀌었죠. 반대가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13,000년 전후가 되면은 계절이 반대가 돼요. 현재랑. 그럼 어떠냐? 지금은 6월, 7월, 8월에 여름이고 12월, 1월, 2월에 겨울이었는데 13,000년 전 또는 후는 어떠냐? 6월, 7월, 8월이 겨울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 그리고 12월, 1월, 2월이 여름이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절이 정반대가 돼요.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세차 운동을 통하면 계절이 변하죠. 같은 시기에. 그래서 계절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계절이 변한다는 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제들을 풀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문제 풀 때 무슨 계절이냐라는 걸 물어볼 때 무조건 얘를 고려해야 돼요. 세차 운동.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두 가지 더 배울 거지만 이 두 가지는 계절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얘만 계절 변화가 있어요. 요걸 잘 체크를 해 두시라. 첫 번째 얘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뭐냐면은 바로 연교차라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기온의 연교차입니다. 여러분들 연교차라고 하면 무슨 느낌 드세요? 1년의 기온의 기온차. 1년. 그래요. 1년 동안의 기온차를 우리가 기온의 연교차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1년 동안의 차이를 보려면 제일 더울 때랑 제일 추울 때랑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혹시 일교차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일교차 낮과 밤의 온도 차이죠? 네. 네, 연교차는 여름 겨울 온도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 연교차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연교차는 어떻게 따지냐? 얘를 고민해야 돼요. 얘.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같은 계절끼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계절끼리. 자, 먼저 여름철 보죠. 현재는 북반구의 여름철이 원일점에 있을 때예요. 13,000년 전후엔 근일점일 때죠. 자, 그럼 봅니다. 같은 여름에서 봤을 때 현재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원일점이지만 13,000년 전후에는 근일점으로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리가 지금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그렇죠. 현재보다 가까워지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러면 북반구도 올라갈 거고 남반구도 올라갈 거예요. 그죠? 네. 네. 자, 그래 원해점 해보죠. 저기 겨울철 해볼게요. 북반구 겨울에. 자, 겨울철 현재는 근해점에서 겨울입니다. 13,000년 전후에는 원해점에서 겨울이에요. 그럼 거리가 지금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멀어졌죠.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계절이 반대가 됐지만 같은 계절에서 기온 변화가 있죠, 여러분. 네. 자, 여름철 보세요. 북반구 기준으로. 북반구는 지금보다 여름이 더 더워집니다. 그렇죠? 네. 겨울은요? 더 추워져요. 그러면 여름과 겨울 사이의 기온 차이가 지금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커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연교차를 따지면 북반구는 연교차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반구는 어때요? 같은 방식으로 하면? 감소하죠? 네. 겨울은 따뜻해졌고 여름은 시원해졌으니까. 그래서 연교차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계절이 반대가 되고 연교차 변하고. 근데 2번은 우리가 뒤에서 두 가지 더 배울 건데 이 두 가지에서 계속 나와요, 이 연교차는. 여러분들 연교차는 잘 좀 파악을 해두시고 이 계절 변하는 건 유일하게 이 세차 운동에서만 일어난다는 거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저기 학습지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오자 좀 고칠게요. 하나만. 네, 학습지 84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이세요? 네, 동그라미 2번 보면 원일점에서 겨울인 이유라고 써 있는데 이걸 겨울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원일점에서 여름인 이유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밑에서 여름.